농산일이 고되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특히 고령의 농부들에게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것이 여간 고된 일이 아닐 텐데요. 일손 구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결국 아예 일할 땅을 높여버리는 낯선 풍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딸기 적과감창인 시설하우스. 쪼그려 앉자니 금세 다리가 저려오고 일어나 허리를 굽혀봤더니 통증만 더해갑니다. 왕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힘이 붙어 노동 시간만 늘어납니다. 인부를 쓰자니 여유는 없고 그마저 원할 때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력 또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하고 뭐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들고 허리도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작물이 심겨진 땅 자체를 허리까지 눕혔습니다. 토양을 담은 긴 그릇에 다리를 세워 올렸더니 노인도 제법 할 만한 일이 됐습니다. 때가 되면 자동으로 물이며 비료도 주는 장치를 더했더니 잔손 들일 일도 줄었습니다. 뭐 1, 2년 해고 말게 아니니까 몇십 년을 하다 보면 나이 먹으면 이제 병만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편하게 농사를 좀 짓기 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1,500제곱미터에 3, 4천만 원씩 들어 대부분 농민들이 외면해왔지만 대안 없는 농촌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점차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일을 나 역시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려고 해도 오는 사람이 어수뿐만 아니라 일이 매우 벅찬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파른 비탈을 오르내리기 힘든 농민을 대신해 밤나무 밭에선 밤송이가 알아서 굴러떨어지도록 산 전체에 차양막이 깔리기도 하고 멧돼지를 쫓기 위해 깊은 산 중에 노래방 조명이 돌아가는 등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현상 속에서 풍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